예, 어제 어떠셨어요? 오늘도 물어나가고 계신지요? 물음을 만난 건 선생을 만났다는 뜻이에요. 선생은 물어주시는 분이에요. 근데 그 물음이 어느 세계로 넘어가게 하고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아하를 경험하게 합니다. 자, 물음을 다른 말로 오늘 표현해 보겠습니다. 물음은 삿바예요. 그 씨름할 때 삿바 싸움 하잖아요.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놓으면 지거든요.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화가 날 일이니까 이건 삿바예요. 꼭 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든 일입니까? 왜 이게 힘든 일이지?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진짜 요즘 무슨 일일까 찾아가는 거예요. 자, 물음은 또한 돋보기입니다. 햇빛 그냥 쏟아지면 그냥 햇빛이에요. 근데 이 돋보기에다 딱 모으면 종이를 태운다니까요. 불을 붙일 수 있다니까, 나무에다가. 그런 것처럼 나의 생각이 흩어져 있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화가 날 일입니까? 힘든 일입니까? 무서운 사람입니까? 나쁜 사람입니까? 이 물음에 딱 모으면 불을 붙일 거예요. 자, 깨어나십시오. 깨어나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이 마음대로 해요. 달걀이 깨어나면 뼈아리가 되잖아요. 깨어나지 못하면 깨지면 후라이예요. 자, 후라이가 될 것인가? 뼈아리가 될 것인가? 뼈아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. 설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.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. 차원이 달라져요. 자, 의식의 차원 여행. 화가 날 일입니까? 힘든 일입니까? 나쁜 사람, 이런 물음을 통해서 어느 세계를 여는 거예요. 그 열림이 아하! 하고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항공 꼭 하시고요. 또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하하, 오늘은 내 생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. 삶의 질 향상 욕구, 불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요. 그 불 활활 타서 평생 동안 테스 형이 말했던 것처럼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,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삶, 우리 함께 가요. 삶을 예술로 함께 갖고 가겠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.